안녕하세요. 10월 3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. 아, 10월의 마지막 날. 제가 출근 전에 잠시 농장 들러서 보시다시피 배추에 이렇게 엽수 물을 뿌려주고 있습니다. 많이는 안 죽어요. 그냥 갈증을 해결할 정도, 해소할 정도. 이제 곧 조만간에 수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엽수 물 뿌려주고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엽수를 하게 되면요, 효과는요, 엽수의 효과, 엽수의 효과를 그 대략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. 크게는 첫째, 지금 10월 달에 비가 이쪽 지역은 한 번도 안 왔습니다. 그리고 일기예보 이후에 10일 이내에 비 올 소식이 있는지 보니까 역시나 없습니다. 그러면 대략 한 40일간 비가 안 온다. 이건 엄청난 가뭄이거든요. 하지만 가을에는 생각보다 물을 많이 필요하지 않고, 또 이렇게 잎들이 그 지표를 땅을 다 덮고 있기 때문에 물이 생각보다 증산이 증발이 많이 안 된다. 그렇기 때문에 많이 소요 안 되지만, 그래도 잎을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빨아당기는, 즉 증산작용을 통해서 소망 그런 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엽수 잎을 통해서 위로 물을 뿌려줌으로 해서 이런 텃밭은 나름대로의 물 부족에 대한 갈증을 해소한다. 첫째, 갈증 해소. 둘째는요, 제가 이게 그 농약은 미리 제가 이제 결구 시작하기 전부터 끊었지만은, 제가 영양제 살포를 그 약 한 보름 전에 했습니다. 그렇지,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름대로 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이슬에 씻기고 물에 씻기고 빗물에 씻기고 하지만, 비는 안 왔지만은 그래도 이슬에 씻기고 또 흡수되고 이래가지고 나름 해소되었겠지만은, 그 영양제가 이렇게 물을 한 번씩 살짝 뿌려줌으로 해서 굳이 많이 뿌릴 필요는 없고요, 비가 살짝 오는 정도, 그 정도 양으로 뿌려줌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, 이 영양제가 혹시 묻어있는 것들이, 이게 나름대로 또 영양제는 또 수용성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내려가가지고 우리가 먹을 때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, 또 실제로 이게 대체로 저는 겉에 있는 잎들은 대부분 다 벗겨내고 이 알찬 속에까지 먹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, 그래도 그런 효과가 있다. 가장 중요한 효과는 이 가뭄에 나름대로의, 우리가 목이 타면 물을 한 모금만 먹어도 훨씬 쉽잖아요. 등산할 때도 마찬가지고, 마찬가지로 이 배추도 물이 필요한 시기는 갈증이 나기 전입니다. 사람도 마찬가지라요. 이 갈증이 나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것과 갈증이 났을 때 물을 마시는 것은 다르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갈증이 나기 전, 아무래도 어제 제가 상태를 보니까 배추가 참 무가 잎이 살짝 낮에 시드는 맛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은 좀 빳빳한데,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물을 살짝 좀 뿌려줬습니다. 그래서 굳이 많이 줄 필요는 없다. 보통 이 배추나 무 수확 뭐 15일 뭐 20일 전에 물주기를 마무리하라고 했지만은, 그래도 가을비가 내린다든지 또 배추 김장 지를 때 역시나 물이 담그잖아요. 그럴 때 물을 역시 먹습니다. 그래서 나름대로 조직을 좀 단단하게 키우는 그런 그 목적으로 물을 주지 마라 하는 것이, 그렇다고 물을 완전히 끊으라 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리고 이 배추는 스릴 살짝 맞으면서 조직이 더 단단해집니다. 조직감이 있어져가지고 훨씬 맛있는 배추가 된다. 이런 말씀을 짧게 드리고, 오늘 제가 이런 물을 잠깐 뿌려준 이유는, 첫째, 우선 갈증을 해소한다. 이 가뭄에. 둘째, 수용성 그런 영양제들 한 번 더 뿌려줌으로 해서 나름대로 다시 녹아서 재흡수되든지 아니면 씻겨 내려간다. 즉, 깨끗한 배추를 내가 먹을 수 있다. 저는 참고로 영양제도 수확 20일 이전에 마치지, 그 이후에 수확을 앞두고는 영양제 살포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. 이 복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희 복분자 밭인데, 복분자도 제가 수확 20일 전에 모든 영양제 다 마칩니다. 물론 밑으로 간주하는 건 하고요, 뿌리를 좀 주는데, 옆면 살포하는 거는 저 마무리한다. 배추나 무도 마찬가지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깨끗한 배추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엽수 한번 해주므로 해서 그 효과를 본다 라는 말씀 드려봅니다. 오늘도 짧게 하겠습니다. 예,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,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. 10월의 마지막 날, 좋은 추억, 좋은 느낌
가득한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